something. 제가 오늘 1070에서 1080 Ti로 바꿨어요. 배터리 그라운드 보세요. 1080 Ti로 바꿨습니다. 나 진짜 프레임이 어느 정도 향상했는지 노래 끄고 프레임이 내 진짜 어느 정도의 향상인지 한번 보고 싶어. 1070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뭐야 왜 옵션 초기화 됐어? 뭐야 옵션 왜 그래픽 옵션 다 초기화 됐어? 풀업 해볼게요. 여러분 풀업에 렌더링 100% 넣고 풀업하고 한번 다시 들어와 봅시다. 한국이 잡힌 것 같아. 탑핑 떨어진다. 프레임 봐봐 미쳤어. 이거 풀업이에요. 와 풀업인데 프레임 나오는 거 봐. 풀업인데 1070 옵션 타협한 것보다 프레임 잘 나와. 미쳤어. 진짜 최강의 그래픽 카드. 막 사람 뭐 그 거의 없는 장면에서는 막 300까지 올라가. 미쳤어. 부드러운 거 아니 부드러워. 아니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겁니까? 아 뭐 원래 144프레임이라서 크게 부드러움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. 제가 느껴진 체감 차이는. 어? 근데 이거는 풀업이라는 건 잊으면 안 돼. 풀업이야. 내가 예전에 1070으로 하던 건 옵션 낮음으로 했던 거고 풀업에 1070에 낮음으로 한 것보다 프레임이 더 잘 나온 건 진짜 이거 말도 안 돼. 이거 채팅까지 끄고 깔끔하게 합시다. 아 깔끔하게 빠른 대장 한번 땡겨보죠. 일단은 픽창에서는 222프레임. 픽창에서는 222프레임. 픽창이 좀 프레임이 좀 떨어집니다. 전체적으로 인게임보다 픽창이 더 프레임이 떨어져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픽창이 오버워치는 프레임이 좀 낮더라고요. 상관없잖아 이거 뭐. 인게임 들어가니까 확 높아지죠? 봐봐 300, 280, 260. 일단은 뭐 250 밑으로는 떨어지려. 아 살짝 금방 200단이 딱 떨어졌다가 다시 팍 올라가네. 아 근데 저 잠깐 잠깐 떨어진 거는 이게 그래픽카드 문제라기보다는 CPU 쪽에서 이 연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. 프레임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. 근데 저거 체감 안 느껴져. 그냥 평균 프레임만 딱 보면 되는데 내가 벤치마킹까지는 안 할 거예요. 그냥 눈으로 보시면 대충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보이잖아요. 딱 보세요. 얼마나 갓갓 그 그래픽 카드라는지. 말로만 듣던 컴퓨터 안 듣고. 아 갓갓 그래픽 카드. 풀업인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. 풀업이에요 이거. 풀업. 아 여기 빠대지 위로 안 나온다 이들. 어 죽었어 근데. 애들 안 나오는데? 얘들아 나와줘. 아 내 아이 부계적이라서 그런가? 빠대가 너무 아이고 빠대가 너무 옛날 쪼렙대 빠대 같대.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애들이 몰려있어. 홈쇼핑이라뇨. 여러분도 이런 갓갓 그래픽을 사야 돼. 와 이거 바닥에 그 반사 옵션 켜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야. 이거 내 원래 쓰던 그 옵션에서 밑에 이런 위에 빛 있죠. 이거 빛이 바닥에 반사돼서 안 보이거든요. 이게 아마 뭐였더라? 무슨 옵션이더라? 바닥 저렇게 반사되는 게 이게 로컬 반사였나? 아마 그렇게 하면 저럴 거야. 아 너무 높아! 아 나르는 파라 맞추기. 아! 맞출 수가 없어. 죽어. 일단은 맥크리는 무시하고. 오예
위도우!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잡으러 가자. 아 성능 수치 표시해서 그래픽카드 온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 이제 표시되죠. 다 표시시켜드림. 아 이건 그래 이건 필요 없고 VRAM 이게 레퍼런스 모델이라서 비레퍼보다는 약간 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지장 없어. 이런 거 그래픽카드 온도가 한 100도까지는 아 한 90도까지 버틸걸요? 그래픽카드는 몇 도까지 버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. 80도는 정상 범위야. 와 근데 이렇게 막 터지고 막 한타하고 막 이러는데 200프레임 밑으로 그냥 그서 놀아. 아우 예. 딱 지브롤터의 그 뭐야 이게 빛 눈뽕을 받으면서 한달을 하고 있는데도 프레임이 200프레임에서 놀아. 프로베 크, 장난 아니야. 아, 이거 장난 아니야. 마지막 그냥 씹어 먹어. 어? 아! 아! 어 잠깐만 맥그리님! 어 나 죽을 뻔. 성광난 사마가자 안 죽어. 피 275 이거 아 안 죽거든. 안 죽거든. 선남 맞아도 안 죽어요. 이거 시메트라 실드 있음. 그레스토 시메트라가 아 잡았어. 아 파라 또 고만 살려라. 죽어 또 죽어 두 번 죽어. 우와 우와 라인하르트 괴롭혀야지. 와 라인하르트 이거 정크레 평타 터지는 거 보세요. 아 더도 오졌 더도 오졌다. 더 설계 오졌다. 더 설계 맞어요? 이게 바로 더 설계야 여러분. 이게 바로 더 설계입니다. 한 열수 앞을 내다보면 이렇게 할 수요. 마 와 원숭이님! 아 원숭이님! 아 거기서 화가 나시면 어떡합니까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나댄 것 같네요. 쾌감 어떠냐고요? 미쳤어. 프로브로 게임하는데 1070에 옵션 타협 나즘하고 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워. 부들부들해. 아 화면이 지금 무슨 느낌일지 알아요? 반질반질해. 반질반질. 털로 쓰다듬은 것 같은 화면의 느낌이야. 마치 실크의 피부를 문대는 듯한 그런 느낌. 엄청 부드러워 지금. 와 장난 아니야. 그이 뭐 정크렛에 참기름 발라놨어. 정크랩 평타에 막 참기름 바른 것 같이 날아가요. 이렇게 그 이 포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평타가 아주 스무스하게 날아가. 어 장난 아닌데? 아 근데 그래도 전 프로 안 씁니다. 전 프로 안 써 오버워치. 나는 저거 눈 아파가지고 안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저거 옵션 내리면 288에서 프레임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뭐 144 두 배 프레임을 고정으로 뽑으면서 경쟁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하, 장난 아닌데. 일단은 오버워치는 여기까지 하고 딴 게임만 가보죠.